어쨌든 그런 논쟁을 좀 차지하고 GT3만 보면 포르쉐에서 이제 유일하게 남은 자연스럽게 차예요. 얘는 아예 근본이 다른, 출발선 자체가 다른 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 이런 차가 너무 사랑해요. 992 GT3다. 신형 GT3인데 한 소리랑 같이 시승하려고 왔습니다. 외관 리뷰랑 다른 리뷰는 밖에 나가서 해보고 갑시다. 먼저 한솔이랑 여기 외관 리뷰 겸 해가지고 GT3 옵션을 좀 설명하려고. 네. 일단 이 차를 991 GT3 있잖아, 구형 모델하고 좀 비교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고, 그리고 이 차가 옵션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다며. 프리미엄 포함 없이 차값만 얼마야? 2억 6,500입니다. 옵션이 4,500만원이 들어갔어요. GT3는 웬만한 옵션은 다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서 옵션 크게 많이 안 넣잖아. 근데 이 차는 4,500만원의 옵션 넣으면 GT3 중에서도 많이 넣은 거야? 많이 넣은 편이죠. 왜냐면은 GT3가 어떤 경향이 있었냐면, 이거 처음에 오더 넣을 때 그런 현상들이 좀 생기기 시작해서 피파리드 같은 경우는 옵션을 최소화만 넣고 그래야 피를 제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쵸. 그렇게 하죠 보통은. 옵션을 넣으면 이제 받을 수 있는 그 피의 폭이 좀 적어지거든요. 깡통 GT3가 굉장히 많이 출고됐는데 이 차는 티 안 나는 옵션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피파리들은 티 안 나는 옵션 절대 안 넣지. 절대 안 넣죠. 중고차를 사는 사람들도 피까지 주고 사는데 그 옵션까지 붙여버리면 안 사니까. 네, 뭐 특이한 걸로 따지자면 위에 이제 카본 루프가 들어갔는데 그게 520만원짜리예요 아, 위에 카본 루프가. 네. 그럼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젠티안 블루. 젠티안 블루 이거 180만원짜리 컬러. 아, 그래도 비싸진 않네요. 피데레스 플래스 510만원. 기본으로 안 들어가는구나 이게. 510만원 진짜 비싼 게 여기 있죠. 그래. 세라믹 브레이크 PCCB. PCCB 같은 경우가 포르쉐 뭐 컴포지 세라믹 브레이크 약자잖아. 네. 이게 보통은 세라믹 브레이크를 넣을 때 티가 나라고 바나나색으로 넣거든. 기본으로 이게 노란색이 돼요. 여기서 바뀌었구나. 티가 안 나려면 검은색으로 칠하실 수가 있어요. 비싼 옵션이 1,100만원짜리 옵션이잖아. 1,460만원. 블랙으로 휠 칠하는 것도 170만원짜리. 타이어는 기본적으로 컵2가 들어가 있고, 컵2가 옛날부터 이런 하이엔드 하드코어 버전들을 많이 썼던 타이어잖아. 그치. 타이어도 비싸잖아 이건 원래. 컵2 타이어가 너무 좋은 타이어인데 여기 순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520만원짜리 520만원 이게 제일 쓸데없는 옵션인 것 같아. 필름으로도 똑같잖아. 아니, 똑같진 않아요. 필름은 좀 싼 티 많이 나요. 패턴이 다르고 영롱함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뒤로 오시면 익스클루시브 테일라이트랑 이게 얼마냐면 120만원. 굳이 왜 이걸 다른 99 옆에 있으면 좀 비싸 보이긴 합니다. 이게 뭐 없네. 끝이네. 뭐 별거 없네. 이거 없지? 뭐 PCC 말고 없네. 뭐 끔찍한 건 그거 정도. 궁금한 게 네. GT3가 이 날개 있잖아. 네. 이 날개가 굉장히 멋있게 생겼단 말이야. 이거 네. 호불호가 좀 있어요. 날개가 네. 너무 이 레이스카? 이거 뭐냐 너무 양카 같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처럼 하드코어 버전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게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 근데 너는 어때? GT3에 날개가 있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차가 낮잖아요. 밤에 달릴 때 다른 차들 헤드라이트가 되게 밝게 비치거든요. 얘는 이 날개가 어느 정도 가려줘요. 내가 보니까 여기가 네네네. 홈을 파진 거 보니까 4단계로 조절이 되고 여기도 아마 4단계로 조절이 되겠죠? 아니, 조절 안 돼. 아, 이것만 하는구나. 앞에서 조절해서 다음 부스를 조절하시는 거예요. 아, 윙이 위로 올리면 이렇게 꺾여지겠구나. 네. 위로. 이걸 트랙 상황에 맞춰서 자기 성향에 맞게끔 타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지. 네. 이런 데는 원래 카본 옵션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거야? 원래 디퓨저 카본 같은 경우는 페라리도 굉장히 비싼 가격에 이 옵션을 받고 있잖아. 넣은 차를 못 봤어요. 나도 한 번도 못 봤어. 그래서 이거 없나 봐. 없는 거 같아. 네. 이제 배기 파이프 같은 경우 저렇게 블랙 크롬으로 해놓은 것도 옵션인가? 네, 그냥 기본인 거 같아. 기본이구나. GT3는 문을 열 때 여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디자인을 위해서 그리고 공기 역학을 위해서 이걸 아예 넣어놨어요. 얘는 18A 시트잖아. 이게 원래 버킷이 기본이지. 클럽 스포츠 패키지를 넣으시면 기본이 되고, 지금 이거는 옵션 18웨이가 들어가 있고 기본으로는 4A 시트가 들어갑니다. 진짜 구리잖아 그거. GT3를 타는데 4A를 넣는 사람들은 또 뭔가 뭐지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그거 진짜 넣으면 안 되는 옷. 그거는 왜냐면 그 시트 넣으면 진짜 불편해요. 노추 이런 거 지지도 안 되고 서포트도 안 되고. 클럽 스포츠를 넣으면 이제 버킷 시트가 들어가고 뒤에 롤바가 들어가고 롤케이지가 들어가고. 근데 그걸 안 넣고 요걸 넣는 사람들이 있고. 이 차는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GT3를 트랙 용도로 뽑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버킷이랑 뒤에 롤케이지 치고. 그게 얼마야 클로스포츠 옵션이? 기억이 안 납니다. 18A 시트는 얼마입니까 이거는? 360만원. 아, 생각보다 안 비싸다. 저는 이건 꼭 넣어야 되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투어링 패키지를 뽑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차는 인테리어 카본 여기 들어가 있고 컵홀더 네. 쪽에도 카본이 들어가 있고 센터페시아 이 라인에 카본이 들어가 있는데 도어스텝에 있는 이 카본하고 200만원 정도면 세 개를 카본 넣을 수 있다. 아, 근데 좀 얇긴 하다. 카본이 진짜 경량을 위한 게 아니라 보니까 스티커 느낌처럼 붙인 거야 그냥. 포르쉐는 옛날에 구글 때도 그랬고 카본 옵션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차인 것 같아. 얘들이 카본 옵션에
엔진에다가 이렇게 힘을 안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너도 별로 안 멋있어. 안 멋있어 너도. 이거 뭐야, 이게 스티커 붙인 것도 아니고. 멋있는데 안 넣어도 멋있다. 내가 뭐 안 타본 사람도 아니고, 나도 뭐 718S도 타봤고 파라메라도 타봤고 터보S도 타봤고 나도 많이 타봤어. 근데 진짜 카본 옵션 좀 쓸데없는 옵션인 것 같아. 뭐 나쁘지 않은데 190이면 할만하다. 페라리는 안에다가 실내 카본을 넣게끔 유도해가지고 안 넣으면 없어 보이게 만드는데, 넣으면 막 2,000만원씩 들어가잖아. 포르쉐는 많이 넣어봐서 4,5천인데 페라리는 많이 넣으면 2억까지 들어가. 맞아. 페라리가 옵션 장사를 너무 많이 하는 거지 사실. 카본 쪼가리 이게 뭐 원가가 뭐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냐. 거기서 엄청난 마진이 발생하는 거지. 페라리 같은 경우는 옵션을 많이 넣어야 다음에 어떤 순봉 같은 것도 기회를 많이 주고 막 이런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이거 말고는 또 무슨 옵션이 있습니까? 시트벨트. 아, 시트벨트 이거 꼭 넣어야 돼. 이거 검정색이면 좀 이상해. 이거 얼마야? 페라리는 이게 한 200 정도 하잖아. 40만원. 아, 40만원 역시 5배 차이네. 페라리랑 40만원이면 할만하지 않아요? 포르쉐에 들어가는 시트벨트나 페라리가 하는 시트벨트나 재질이 다른 것도 아닌데 페라리 200만원 받고 얘는 40만원 받는 게. 근데 충격적인 거는 이 벨트 납품하는 회사가 똑같다는 거. 그리고 뭐 스티칭 이런, 이 정도는 옵션이겠네요. 얼마예요 스티칭은? 가죽이랑 레이스텍스라고 하는 포르쉐 알칸타라랑 스티칭이랑 같이 묶여서 패키지로 610만원입니다 인테리어 패키지 같은 거네요. GT3를 보니까 난 되게 인상적인 게, 이런 부분들은 뭐 좋은 가죽을 쓰진 않았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고,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거. 그리고 여기 다 알칸테라로 돼 있네요. 천장이. 그리고 A필러 쪽도 다 알칸테라로 돼 있고, 뒤에도 보면 C필러 쪽도 다 알칸테라로 돼 있는데, 요 부분은 이제 좀 싼 마이 재질을 좀 썼고요. 부직포 같은 그냥 그런 걸 썼고. 근데 싼 거 써도 돼. 여기 뭐하러 비싼 걸 써. 짐 놓는 공간이고 의미 없지. 여기 뭐하러 좋은 그런 걸 써. 이 뒤에는 페라리나 람보르니 이런 데 다 카본 옵션 이런 게 다 있잖아. 그러니까 엄청 비싸게 받아먹어요. 얘는 이제 이런 데 다 그냥 플라스틱을 썼는데, 버킷 시트 클럽 버킷. 스포츠 패키지 넣으면 이게 또 카본 시트가 들어가잖아. 네, 이게 다 뒤에 카본이더라고. 그래서 솔직히 안에 딱 탔을 때 멋있긴 해. 버킷 시트 뒤에 롤케이지 딱 하면 뭔가 전투력도 상승하는 것 같고 되게 멋있잖아. 사실 요 시트는 편하긴 한데 요런 뒤에 부분들이 디자인적으로 예쁘지가 않고. 근데 타다 네. 보면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왜냐면 예전에는 저도 멋모르고 포르쉐 처음 샀으니까 718 GT4 할 때는 카본 시트랑 이런 게 너무 멋있었고 918 스파이더 같잖아요. 근데 이게 타다 보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 요것도 옵션이지? 요거. 아, 타코메이터 화이트도 옵션입니다. 아, 50만원입니다. 비싸진 않구나. 이게 옵션이 끝이지 이제? 그리고 안 보이는 건데 연료 탱크 90리터 들어가 있고. 근데 그거 넣고 안 넣고 차이가 되게 커요. 그치, 그거 안 넣으면 못 타 차. 넣으면 트랙 가서도 너무 불편하고 장거리 가기도 불편하고. 근데 그거 안 넣는 사람들은 일부러 경량 때문에 안 넣는 사람들도 있다며. 사실 그게 의미가 있나. 그치, 자기 운전 실력을 늘려야지. 경량이 문제가 아니지 그게. 넌 이건 타보면서 어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좋아? 제가 지금 991 GT3를 타고 있는데 핸들도 작아지고 교양성이 진짜 좋아졌어요. 핸들은 원래 이게 992에 들어가는 공통적인 핸들이잖아. 992 중에서도 좀 스포츠 핸들인 것 같아요. 아, GT3에만 좀 더 이게 적용이 된 거야? 터보 S는 여기 막 카본 트림 들어가고 막 그러는데 그거랑 좀 다르고. GT3만 이런 거야? 이런 데가 뚫려 있고? 어, 아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똑같고. 아, 모드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아. GT3는 모드가 좀 다른 게 웬 모드가 없어요. 노멀 스포츠 트랙밖에 없어요. 원래 그냥 기본적으로 세팅이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트랙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너가 지금 991 GT3 네. 그걸 타고 있는데 992랑 딱 탔을 때 직관적으로 가장 많이 다른 점이 뭘까? 편의성이 일단 훨씬 좋아지고, 애플 카플레이나 뭐 아니면 아,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는 게 다 네. 너무 좋아졌다. 그리고 이런 스로틀 리스폰스도 원래 좋았는데 더 좋아진 것도 있지만 이거는 사실 체감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맨날 타는 사람 아니면 사실 그거를 느끼기가 힘든데. 드라이브 모드들도 깔끔해졌고 차가 좀 더 스마트해지니까 트랙 가서도 아마 더 편할 것 같아요. 전자장비가 확실히 스마트한 것 같고 트랙션도 더 잘 나오는 느낌이고. 이거 뭐 기분 탓이지만 일반인이 타기에 재미를 주는 거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차량의 승차감, 뭐 배기음, 미션 돌아가는 소리, 뭐 클러치 붙는 소리, 그런 게 감성이고. 뭐 이 차는 막 이제 GT3 레이스카에 들어가는 스완넥 윙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것도 감성이고. 이 차는 결국 자유리끼 엔진이잖아. 네. 6기통 수평대항 엔진으로 알고 있는데 네. 자유리끼 4000cc. 근데 GT3가 꼭 4000cc를 고집하고 있잖아. 네. 저는 991 같은 경우도 4000cc 수평대항 엔진이었고 네. 궁금한 게 엔진이 같은 엔진이야? 네, 991.2에 들어가던 엔진 개량 버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완전 새롭게 개발된 엔진은 아니고 991에 2니까 마크2. 이제 마크2 패시프트 된 버전의 그 엔진을 가지고 개량한 거다. 네, GT3 컵카에 쓰던 엔진을 이제 디튠해서 거기에 넣은 거였는데 그 엔진을 개량해서 여기에 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991 GT3가 원래는 처음에 4.0 수평대항 6기통 엔진을 썼다가 불 나고 막 엔진 깨지고 이런 일이 많아가지고 컵카에 들어가는 블럭으로 바꿔버린 거잖아. 처음에는 3.8이 들어갔어요. 불 나는 이슈랑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엔진 부진 연장해주고
마크2에 오면서 아예 엔진을 바꾼 거거든요. 아. 새로운 엔진. 그러면 GT3 마크1 구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많겠네. 근데 없어요 이제는. 엔진 깨지고 막 그랬다며 계속. 안 깨져요. 아니 깨질 것 같은데. 아, 안 깨져요. 너 마크1이야? 네, 저 마크1. 아, 또 차 팔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 지금 그게 아니라 팔... 엔진 깨지고 그런 이슈가 있으면 포르쉐가 부정을 10년까지 못 하는데 그 자신감이 있으니까 포르쉐가 10년 부정을 한 거잖아. 10년? 아, 원래 4년 부정해 주잖아 포르쉐가. 2년 월드 워런티에 2년 포르쉐 코리아인데 지금은 바뀌었죠. 예전에 그 GT3 마크1만 10년 부정을 해줬죠. 아, GT3에 마크1에 3.8인치 들어갔을 때 3.8인치가 계량해서 만든 거라며. 그랬다가 9000rpm 돌리니까 깨져버린 거잖아 엔진이 그냥. 나중에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크2에는 100이랑 200cc 늘리고 허파에 들어갔던 블럭을 쓰니까 얘가 아주 탄탄하게 버틴다라고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말이 맞아? 맞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기도 한 게 해외 포럼 보면은 정말 아주 가끔 엔진에 뭐 이슈가 있는 차들이 있거든요. 포르쉐 포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근데 수평대항 엔진이라는 게 결국 고회전을 돌리게 되면 원래 수평대항 엔진은 진동이 많은 엔진인데 그 엔진의 형식 자체가 수평대항으로 만들면 진동이 굉장히 많고 그 진동을 흡수하기 힘들잖아. 그렇죠. 왜냐면 이게 중력을 이겨야 되는 거니까. 진동이 굉장히 많은 엔진인데 거기다가 그렇게 고회전으로 만들어 놓으면 진동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야. GT3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시동을 딱 걸 때 툴툴거리는 소리가 그게 다 진동이잖아 사실. 그쵸. 아, 그래서 그렇구나. 외관 리뷰를 찍으러 가고 있는데 확실히 되게 딱딱하다. 와, 정말 막 달구지야 달구지. 사정없이 출렁거리네. 와, 그냥 평평한 도로 탈 때는 못 느꼈는데 좀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는 확실히 그냥 일반 992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딱딱해요. 근데 이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달구지 같은 느낌이 난 너무 좋아. 피스타 뭐 옛날 스페치알레 퍼포먼테 이런 차들 달구지 같으면서 정말 깡통을 타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딱딱한데 노면을 딱 잡고 가는 그 느낌, 그게 진짜 슈퍼카를 타는 느낌인 것 같아. 그렇죠. 너무 편한 슈퍼카는 사실 좀 감성이 좀 떨어져. 기계적인 느낌이랑 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 그쵸. 아, 이게 시동을 걸었는데 지금 냉간시인데 냉간시에 다른 버튼을 조작하지 않고 시동만 건 상태인데 상당히 시끄러워요. 안에서 소음이 차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불편함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불편함을 안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이런 게 오히려 좋아요. 이게 뭐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소리가 아니라 발끝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좀 올라오는 진동들 있잖아. 약간 좀 하드코어 느낌이 좀 나서 이런 게 좀 좋고. 이게 핸들이 네. 전동이 아니고 수동이네? 제가 알기로는 21년식은 들어가고 22년식은 빠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런가? 반도체 이슈라. 그러니까 992 자체. 아, 반도체 이슈 때문에? 네. 대박. 그럼 21년식이 더 좋네? 아니 그럼 이게 반도체 이슈 때문에 이거를 수동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야? 이걸 자동으로 못하고? 너무 어이없다. 이 기어가 수동기어처럼 생겼잖아. 네. 알고 보면 자동, 페이크. 수동기어들은 이렇게 손에 잡히잖아. 이렇게 GT3만 요걸 채택한 거잖아. 옛날에 우리가 수동차 같은 거 탈 때 718 GT4 탔을 때도 요런 기어였잖아. 네. 이게 감성이 있더라고. 이게 되게 약간 이거 하니까 하는 맛이 있는데 자동임에도 불구하고 감성을 위해서 수동기어 노브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드코어 버전이라고 하면 뭐 딱딱하고 감성 넘치고 막 배기음 좋고 막 이런 것뿐만 아니라 디자인에서 그 약간의 그 감성 넘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 GT3 같은 경우는 포인트나 날개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네. 덕에 싫으신 분들은 이제 투어링 패키지 같은 걸 타는 거고 나는 오히려 이런 하드코어 버전은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지금 내가 백미러를 통해서 뒤 창문을 보고 있어요. 날개가 이렇게 딱 서 있고 이렇게 딱 잡는 이렇게 이렇게 잡혀 있잖아. 거리가. 엄청 멋있죠. 근데 이게 되게 멋있어요. 백미러로 보면 다른 포르쉐들이 갖지 못한 GT3만의 멋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게 감정 넘치는 거지. 내가 하드코어 버전을 타고 있구나라고 계속해서 상기를 시켜주는 거지. 어쨌든 그 날개가 실질적으로 다운포스를 만들어내고 기능이 굉장히 많은데 그 기능을 마음껏 쓰기까지는 엄청 밟아야 되니까 쓰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감성이 넘치는 것 같아요. 핸들이 진짜 가볍다 저속에서.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되게 딱딱해. 핸들을 살짝 조작할 때 차가 바로 반응하는 느낌이 굉장히 와닿아서 그게 운전 재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 핸들을 돌렸을 때 약간 좀 헐겁거나 이런 느낌이 들면 운전 재미가 없어요. 3,4천 rpm에서도 배기음이 다르다 역시. 역시 자연의 차가 짱이야. 포르쉐 터보 S 얼마 전에 내가 아는 대표님 차도 좀 타봤었고 재경이랑도 한 바퀴 타봤었고 했는데 확실히 유기통 터보 엔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지금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800rpm 정도 돼 있거든요. 냉간시 네. 지금 서 있어요. 엉덩이로 진동이 계속 올라와. 약간 좀 장시간 운전하면 불편하겠다 이런 점들이. 나는 좋아. 근데 일반 사람이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좋다고 절대로 이거 좋은 거구나 할만한 거구나 라고 판단하면 안 돼. 모두가 좋아하진 않을 거고 하드코어 모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이런 느낌이 환장하지.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타는데 포르쉐 좀 빠른 차 타고 싶어요 하면 이거 엄청난 불편함으로 다가올 겁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냥 천천히 가고 있어요. 3,4천, 4,5천 rpm만 써도 확실히 다르다라고 하는 게 느껴져요. 핸들에서 오는 느낌.
느낌도 있고 GT3 특유의 떨림도 있고 배기음이 일단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2차 정도 되면 배기음 튜닝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배기 튜닝을 하는 거지? 좀 더 과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사실 웬만한 분들은 다 포용될 것 같아요. 박스에서 자연있게 엔진을 낼 수 있는 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991 GT3도 그렇잖아. 3,4000rpm에서 그렇게 좋다는 느낌 못 받았는데 9,000rpm까지 지었자면 와 진짜 이거 끝장나는 거야. 정말 GT3가 너무 좋은 차구나. 거기다 너무 재밌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얘는 오히려 배기가스 규제나 소음 규제 이런 것 때문에 배기음이 991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작아졌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괜찮네. 그리고 이 RPM이 정말 부드럽게 올라가요. 지금 트랙 모드로 가고 있거든. 굴곡이 없는 데에서는 불편함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차이긴 해요. 듀얼 클러치에다가 뭐 울컥거리는 것도 없고 그냥 갈 때 쭉 가는 느낌인데 약간 굴곡진 길을 만나거나 방지턱 같은 데를 넘어갈 때는 정말 이게 상당히 불편함으로 다가와요. 네. 너는 뭐 네네야? 네네치킨이야? 네네치킨이죠. 제가 원조 네네치킨이었잖아요. 그건 그래. 트랙모드를 놓으니까 시내주행할 때 트랙모드 놓고도 그냥 이렇게 이렇게 돌리기에는 전혀 무리는 없는 거거든. 근데 스포츠모드를 넣었을 땐 난 처음에 이게 핸들이 너무 가벼워가지고 깜짝 놀랐었거든. 요즘에는 다 스티어링 휠을 세팅을 할 때 더 전자식으로 세팅을 하잖아. 기계식으로 하지 않고 유압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저속에서는 되게 가볍게 고속에서는 무겁게 세팅이 다 되잖아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 납니다. 내가 이제 차를 탈 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회전질감이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내가 이제 악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네. 차가 운동이 회전 운동으로 바뀔 때 스무스하게 바뀌지 않거나 동력 손실이 너무 많거나 저항이 많으면 그게 엑셀을 밟을 때 느껴져요. 엑셀 딱 밟을 때 바퀴가 바로바로 돌아가고 엑셀을 밟음에 따라서 바로바로 이제 RPM으로 탁탁탁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 왔을 때 굉장히 저항 없이 리스폰스가 굉장히 좋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피스타 이런 차도 최고거든 진짜. 사실 하드코어 버전하고 하드코어 버전 아닌 거랑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터보 엔진이냐 자연흡기 엔진이냐에 따라서 요즘은 터보 엔진 너무 잘 만들긴 하지만 고회전의 자연흡기 엔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회전질감은 터보 엔진이 따라오긴 좀 힘든 것 같아요. 확실히 다른 포르쉐랑은 굉장히 차별화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왜 변속 충격을 하나도 없이 만들었을까? 듀얼 클러치는 사실 변속 충격이 그렇게 없는 차들이 많긴 한데 기어 변속의 체결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피스타 같은 경우도 고RPM에서 변속할 때 일부러 기어가 딱 맞물려 들어가는 느낌, 기어가 정말 탁탁 들어가는 느낌을 내기 위해서 변속 충격 일부러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근데 얘는 왜 전혀 없는데 전혀 그냥 뭐 이거는 그란티스모 게임하는 것처럼 탁 누르면 그냥 탁 바뀌고 탁 누르면 탁 바뀌고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디지털 숫자만 바뀌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거는?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 효율성 때문에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사실 독일놈들은 재미가 없어. 사실 피스타도 듀얼 클러치를 쓰잖아. 7단 듀얼 클러치 쓰고 네. 얘네 포르쉐에서 자체 개발한 PDK를 쓰잖아. 네. 페라리에서도 만든 듀얼 클러치가 너무 훌륭한데 일반 모델들은 안 그래요. 피스타나 아니면 퍼포먼테나 람보르기니 SVJ 같은 경우는 지금 권위 클러치다 보니까 원래 그런 느낌이 있는 거고 옛날에 고전적인 슈퍼카도 그 슈퍼카들이 2기어라든가 F1기어라든가 그런 것도 썼잖아. 페라리는 F1기어라고 불렀고 람보르기니 2기어라고 불렀고 근데 2기어가 훌륭한 기어는 아니야. 완전 쓰레기.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듀얼 클러치의 시대로 바뀌면서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 고전주의 슈퍼카를 사랑했던 그 오너들 정말 내가 이 기계를 조작하고 있고 기어 하나하나를 손가락을 변속할 때마다 기어가 변속되는 느낌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줬던 그 감성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 해서 일부러 듀얼 클러치에 습식 클러치의 차들에 일부러 그런 감성들을 넣었단 말이야. 예전에 듀얼 클러치 되게 못 만들었을 때야 기어가 변속될 때마다 뭔가 들어가는 느낌이 그냥 났지만 지금은 기술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감성 때문에 넣은 거야 100% 나 그렇게 생각하거든. 피스타도 타보면 막 왕 하다가 탁 넣을 때 척척 걸리는 그 느낌이 나. 근데 얘는 아무것도 안 나. 이 기어를 정말 내가 넣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좀 주면 더 좋지 않을까? 991하고 992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991은 미션 충격이 조금 있긴 해요. 저는 하드코어 달릴 때 초는 덜 나오겠지만 991이 재미는 있는 것 같고 막 조지기에 좋은 것 같아요. 마음 편하게. 만약에 클럽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간 GT3를 탔으면 엄청나게 딱딱했을 것 같아. 그쵸. 오히려 난 이 오너분이 되게 똑똑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차피 내가 트랙 매니아가 아닌 이상 과해. 가뜩이나 딱딱한데 딱딱한 복귀 시트가 들어가 있으면 과하더라고. 일상생활에서 나도 내가 33, 34살 때에는 복귀 시트 차가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도 좋아. 지금도 타고 싶어. 근데 SVJ를 탈 때 내가 SVJ를 두 가지 버전을 다 타봤어. 하나는 복귀 시트가 들어가 있는 차, 하나는 복귀 시트가 없는 차를 타봤는데 복귀 시트가 들어간 SVJ는 과해. 못하겠어. 내가 정말 트랙을 막 미친듯이 주행할 게 아니고 트랙을 주행 안 하고 GT3를 왜 타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 트랙을 주행하지 않아도 이 차는 탈가차 있지. 감성이 아예 달라요. 아예 냉간시에서 엉덩이로 느껴지는 진동 하나하나부터 기어 변속하고 RPM을 정말 7000, 막 8000 때릴 때 그런 것들이 그냥 포르쉐 992 GTS나 아니면 그냥 일반 포르쉐 카레라 S 이런 차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성이라는 게 그냥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성. 난 여기다가는 객관적 감성이란 말을 부여할 수
수 있다고 생각해. 모순된 단어지만 충분히 부여할 수 있다. 왜? 누구나 느낄 수 있어 이거를. 사실 나는 GT3가 좋은 이유가 포르쉐의 철학을 가장 잘 보여줬기 때문에 난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포르쉐의 철학이 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하나는 데일리 스포츠카, 또 하나는 얘네가 추구해 레이싱 DNA잖아. 후자 쪽의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차가 GT3나 GT3 RS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터보 S가 어떻게 보면 전자 쪽의 그 철학을 가장 잘 보여준 차일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제 하이 호환 모델들이고. 난 이런 생각이 들었어. 터보 S나 GTS나 까레라 S나 어차피 다 같은 엔진 가지고 튜닝하는 거잖아. 본질이 다르지 않단 말이야. 솔직히 세그먼트를 나눠서 가격대를 달리해서 판매하는 차인 거지 근본적으로 다르진 않단 말이야. 솔직히 터보 S를 타나 GTS를 타나 까레라 S를 타나, 물론 터보 S가 제일 빠르고 고급스럽고 그런 느낌은 있지만 근본은 똑같단 말이야. 488하고 F8이 근본은 똑같은 것처럼 기본 메커니즘이 똑같으니까. 그렇지. 근데 GT3는 근본이 달라. 모든 럭셔리 브랜드뿐만 아니라 뭔가 차별화되는 물품에는 근본이 달라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본질이 다르지 않은데 메이크업만한 것들은 사실 나는 큰 매력을 못 느끼겠어요. 물론 세팅을 다르게 해가지고 막 알파라고 뭐 우라칸이랑 다른 게 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복잡한 논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논쟁을 좀 차지하고 GT3만 보면 포르쉐에서 이제 유일하게 남은 자연스럽게 차예요. 얘는 아예 근본이 다른, 출발선 자체가 다른 차인 거죠. 계속 포르쉐가 이 세그먼트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왜 이래? 왜 떨리지? 아 이런 게 진동 많은 차의 문제야. GT3는 무조건 잡소리가 날 거야. 거의 신차급인데도 잡소리가 나는 이유는 이 차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내 맥라렌 탔을 때도 맥라렌 하드코어 버전들이 진동이 와 진짜 미쳐버려. 진동이 정말. 거기다가 내연기관 엔진 자체를 페라리랑 뭐 람보보다 못 만들어가지고 튜닝카를 타는 것처럼 막 진동이 막 덜덜덜덜덜게 거려요. 그게 재밌는 게 맥라렌을 오래 타다 보면 나사가 빠져 진동 때문에. 나사가 풀려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어. 근데 아 근데 아벤도 그렇잖아. 아벤도. 아벤도 그래. 그래서 이게 진동이 많은 슈퍼카드는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조금 이런 어떤 잡소리들에 예민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GT3 같은 차는 경량 때문에 흡음재나 이런 걸 좀 덜어냈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잡소리가 더 많이 나요. 밑에서 나는 튀는 소리 그런 거 말고 그냥 차가 잡소리가 나. 그래서 타면서 잡아야 돼. 그건 어쩔 수 없어. 뭐 타다 보면 막 딱딱하고 진동 많고 그러다 보면 잡소리도 나고 불편한 거 같고, 이게 싫다 하면 GT3 타면 안 돼요. 불편한 거를 일부러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솔직히. 근데 그 불편함을 다 감수하면서도 GT3는 정말 엄청난 매력이 있는 차거든요. 얘만의 그런 스페셜한 감성이 있어요. 내가 GT3에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이 차는 무슨 특장점이 있냐, 지금 이 시대에 9000rpm을 돌리는 자연스럽게 엔진을 만드는 양산차가 있나요? 없단 말이야. 하드코어 스포츠카가 양산형 차로 안 나온단 말이야.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지금 아벤타도르 SVJ랑 퍼포먼트 이런 차들인데, 근데 사실 우라칸은 여기 비할 바는 아닌 것 같고요. 우라칸이 더 멋있고 디자인도 뭐 그렇고 배기음도 더 크고 대배기량 엔진에 뭐 그렇죠. 솔직히 운전 재미는 GT3가 훨씬 재밌어요. 얘는 뭐 트랙까지 타봐야겠지만 우라칸보다는 GT3가 더 재밌는 것 같아 나는. 둘 중에 한 대만 타야 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라칸을 선택을 하겠지만 차 자체 재미만 놓고 보면 난 GT3가 좀 더 재밌는 것 같아. 근데 또 피스타랑 비교해보면 피스타가 얘보다는 재밌는 것 같아. 사실 나는 피스타가 더 좋은 것 같긴 해. 전 피스타보다는 퍼포먼트가 더 좋았는데. 너랑 나 성향이 다른 거야 그거는. 경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우리 같은 일반 드라이버들이 재미를 느끼는 포인트 사람마다 약간 달라. 피스타가 만약 자연스럽게 엔진이었으면 완전 끝없이 끝이었을 텐데 그런 점이 조금 아쉽지 피스타는. 근데 그 외에 다른 점들이 너무 완벽해서 난 피스타를 지금 나와있는 현존하는 차 중에서 가장 재밌는 차라고 난 생각을 하고 있고, 같이 놓고 비교할 수 없는 게 가격이 두 배 차이입니다. 두 배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보면 GT3가 가성비가 진짜 좋은 차네 사실. 피스타가 운전 재미가 100이라고 하면 GT3는 90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 외관의 포스라든가 실내의 감성 이런 거는 피스타가 압도적으로 좋지. 포르쉐랑 페라리는 아예 이제 그레이드가 다르기 때문에 GT3를 가지고 피스타에 비비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사실. 피스타가 얘를 못 따라오는 건 엔진이죠. 그리고 고회전 엔진 9000rpm 피스타는 타보면 엑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8000rpm까지 눈 깜짝할 사이에 올라가고 정말 재밌거든요. 아쉬운 부분이 8000rpm에서 끝난다는 거야. 이게 1000rpm이 뭐 대수예라고 얘기할 사람도 있겠지만 마지막에 1000rpm을 더 쓰는 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거든요. 8000에서 쭉 치고 올라가는데 기어를 번석해야 되는 것과 8000에서 9000까지 마른 걸린 수건 쥐어 짜듯이 막 가는 것과 완전 하늘과 땅 차이가 있거든요. 확실히 9000rpm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이 차를 좀 조지고 운전할 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 운전자가 느끼는 그 감성과 그 배기 사운드와 회전질감, 정말 엔진이 8000rpm에서 더 돌아갈 때 그 느낌이 피스타가 갖지 못한 부분이니까 GT3는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너무 좋은 차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거의 피 없이 살 수 있으면 저는 이 차는 무조건 살 것 같아요. 이 차는 정말 좀 내가 시내에서 우리가 이제 시즌기를 찍다 보니까 제약이 있죠. 좀 더 많이 조져보고 싶고 끝까지 막 써보고 싶고 막 그런 게 좀 있는데 이 정도만 타봐도 기분 좀 오는 것 같아요.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스포츠카가 아닌가 슈퍼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점은 불편한 거, 잡소리가 많은 거. 그건 단점은 아니고 그냥 특성인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이런 레이스카를 지향한 하드코어 버전들의 특성이죠. 그게 싫으면 GT3를 타면 안 되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GT3의 감성을 다 가지고 가면서도 편한 건 없을까?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에. SVJ도 엄청 불편하고 피스타도 불편하거든요. 피스타도 잡소리 엄청 많이 나. 그나마 얘는 좀 덜 나는 거야.
그나마 포르쉐니까. 근데 GT3 RS를 타면 또 엄청나 그 소리가. 또 피스타랑 비교를 하려면 GT3 RS랑 비교를 해야 될 것 같고, GT3는 뭐 피스타 정도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상적인 차이입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991이라고 비교했을 때. 991이라고 비교하면 사실 모든 면에서 다 훨씬 좋은데, 굳이 차이점을 꼽자면 가격이 크겠죠. 991 GT3를 살려는 사람하고 992 GT3를 살려는 사람하고 그것도 두 배. 갭이 두 배라서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찾는 차라서. 솔직히 1억대 중반의 차와 3억의 차는 비교할 수가 없지. 그 사는 사람들 아예 달라. 근데 내가 느낀 게 디자인적 감성을 제외하고는 공도 위주로 타는 사람들은 롤바를 전혀 놓을 필요가 없겠다. 롤바가 있으면 뭐 트랙 가서 이런 거 강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좋을 수는 있는데 뒤에 공간이나 이런 게 많이 차이 나고. 그리고 그 잡소리도 많이 나. 자, 마인딩을 많이 타시는 분들은 필히 클럽 스포츠 패키지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또 롤바가 들어가니까 또 어려운 선택이네요. 그것도 되게. 오늘 한솔이 덕분에 GT3 991을 또 처음 타봤는데, 나는 사실 요즘에 차를 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굳이 이 차 뭐 빨리 시승기 쭉 빨리 집에 가자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 궁금하지가 않아 그 차가. 어떤 차를 탈 때 크게 궁금해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얘는 한 시간 정도 지금 타고 있잖아. 한 시간째 타고 있는데 타보고 싶어. 더 한 2, 3일 정도 막 고속도로로 나가보고 와인딩도 한번 타보고 한번 해보고 싶어. 진짜 엄청 재밌을 것 같아 이 차는. 어떤 차가 궁금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 어떤 성능을 내고 어떤 배기음을 내고 나에게 감성을 또 감동을 줄지 되게 궁금해. 이 차의 총평은 어쨌든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F8조차도 잘 안 궁금한데 GT3는 궁금하다.